지난달 그룹 킹덤은 예정되어 있던 미니 7집 앨범 커버로 인해 논란에 휘말렸다. 일부 해외 네티즌들은 앨범 커버가 이슬람교 경전과 유사하다는 지적을 하며 모독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킹덤은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다. 논란에 휩싸인 멤버들은 상당히 놀란 것으로 알려졌다. 키워드는 쿠데타로, 이번 앨범은 특히 자한의 스토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자한은 킹덤의 대서사를 마무리하는 주인공으로 등장하며, 이를 소재로 한 앨범 발매는 예상치 못한 논란에 직면했다. 키워드에 관련된 멤버들의 인터뷰에서는 논란에 대한 사과와 새로운 앨범을 위한 결정적인 선택에 대한 언급이 있다. 다는 논란이 발생했을 때 걱정이 많았다고 언급하며 회사가 앨범 초판을 전량 폐기하고 재제작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두바이에서 10년을 살았다는 이력을 토대로 해당 논란이 가슴 아픈 것이라고 언급했고 모독이라는 주장에 대해 절대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자아는 앨범에 대한 기대감을 토로하며 대서사의 마지막 주인공으로서의 부담감을 언급했다. 그는 3년간의 기다림 끝에 차례가 왔다고 표현하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 앨범을 통해 킹덤의 남성미와 섹시함을 강조하고자 했다. 타이틀곡으로 선택된 쿠데타에 대해 멤버들은 의견이 나뉘긴 했지만 결국 만장일치로 선택했다고 단이 밝혔다. 멤버들은 쿠데타가 강렬하고 임팩트 있는 곡으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을 나눴다. 컴백 시기에서는 다수의 경쟁 상대가 등장하는 가운데 킹덤은 선배 그룹들과의 경쟁에서도 특색 있는 존재로서 대중에게 알리겠다는 다짐을 표명했다. 쿠데타의 강렬한 매력을 강조하며 특유의 색깔을 강조해 존재감을 뽐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